이 방송은 왜 성인 방송인가요? 궁금해? 왜 성인 방송일까? 그 궁금증 언젠간 풀릴 것입니다. 쭈꾸미입니다. 덜 매운 맛이. 덜 매운 맛이라도 역시 맵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덜 매운 맛이 이제 약간 신라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고, 그 매운 맛은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매운 정도? 그걸 그랑 비슷할 걸 아마? 불닭? 양파입니다. 사구팔입니다. 쏘고 이거를 풀고 풀어. 어머이 아저씨 오늘 옷 입고 있네. 힘차게 돼. 그렇지. 오, 이거 탄창이 나오는. 아. 제 자동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나 이렇게 중계를 해줬어요. 아주. 맘에 드는. 이게 그 탄피가 있는데 딱 당기면 탄피가 팍 튀어나와. 그게 멋져.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덜 매운 맛도 맛있네. 근데 역시 매운맛이 더 맛있긴 해. 근데 그 맛이라는 게 매워서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더 매운맛은 너무 매워. 근데 이제 매운맛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치즈, 양파 같이 넣어서 볶으면은 그나마 좀 먹을만해요. 엄청 매워 매운맛은. 그래서 어제 자동집에 가서 이제 좀 꽃장을 피다 갔는데 똥게물 찾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딴 거 없고 그냥 열심히 찾아보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게임 유튜버나 이제 게임 방송인들 이제 게임 정보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똥게임을 찾는 법은 일단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포, 초현실 태그가 붙어 있는 거는 똥게임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름난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닌 공포 게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똥게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디, 공포, 초현실. 마인크래프트 약겜 됐잖아. 그거 뭐 다시 돌아오겠지? 일반적으로 그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 좀 본인들이 생각해도 좀 웃길 거야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이라는 게. 근데 좀 더 다른 얘기인데, 전에도 제가 이제 꾸준히 미는 얘기 꾸준히 하고 있는 얘기인데, 약겜이면 진짜 이제 본격적인 성인용 게임이면 좀 야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안 나와! 요즘 성인 게임은 야한 게 안 나오더라고. 왜 야게임, 왜 성인용 게임이지? 라고 생각되는 게 좀 많아. 옛날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내가 생각하는 야게임은 뭐 막 한 30금, 40금 막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거야? 아 이게 아 좀 성인용 게임이면 하다 못해 이제 뭐 진짜 본격 약게임이라고 뭐 표방하고 나온 게임이면은 좀 야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야한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약게임을 표방하고 나온 게임들이 어? 20금이 넘어가는 게임이면은 다 까
까야 될 거 아니야. 왜 다 안 까냐는 거야, 내 말은. 왜 꼭지가 빛나는 것이며, 어? 김이 붙어 있는 것이냐고. 성인게임인데. 좀 보여줘도 되지 않냐는 거지. 성인을 표방하고 나왔으면. 내 말은 그 말이야. 왜 빛나서 눈뽕을 쏘냐고, 거기서. 아, 안 보이잖아. 아, 좀 보이게 좀 치우라고 좀. 내 말은 그 말이야. 왜 가리냐고. 아, 그래. 어차피 밥 먹으면서 야한 얘기 한 김에 그 얘기 좀 해보자. 그 검열을 보면은 그 이 친구가 있어. 얘는 이제 우리 친구 똘똘이라고 하자. 근데 보면은 검열을 할 때 여기만 이렇게 검열하더라. 여기만. 아, 근데 할 거면 다 하든가. 아, 이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항상 이 라인에만 이렇게 검열이 되어 있는지. 아, 이거 참 나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이 모자랑 이 눈의 경계선 딱 이 부분에 이렇게 얇게 한 줄만 이렇게. 그게 법만 지키려고 아슬아슬하게 하는 이 한계선이야 이게? 아, 이게 커트라인이야 이게? 아 근데 이게 참 되게 나는 항상 궁금했어. 왜 안 할 거면 안 하든가. 왜 저게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응? 아, 최소한의 예의야? 아니 저게 있어야지 또 흥분된다고요? 그 또 뭔 소리야. 아무튼 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저 고해성사 하나 합니다. 2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컴퓨터로 최초로 본 야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2400K 모뎀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 접속할 때 이제 삐비비 띵 이렇게 접속하는 모뎀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느려. 그리고 그거 접속하잖아? 집안에 전화가 안 돼. 왜냐면 그 전화선 꼽는 데를 이렇게 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모뎀 그거를 이제 꽂아서 몰래 하는 방식이었거든.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집에 부모님 없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야동을 받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오래 걸렸어. 아무튼 하루 종일 걸려서 드디어 받았어. 근데 화질이 너무 구린 거야. 거의 뭐 허큘리스 16색 색상이라고 하시면 아실려나? 아니 16색도 아니었던 것 같아. 한 4색이었을 거야 아마. 4색 그런 이제 야동이 나오는데 야동도 아니야. 그게 어떤 거였냐면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영상이 나오게끔 짧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트가 움직이게 만든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 저화질의 도트가 막 움직이게 만든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몇 프레임이 안 됐거든?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뭐 그 약간 포르노였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그런 거 보는 거 같이 뭐 해파리의 생태 이런 거 보는 거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그 화질도 구려가지고 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 그냥 그거 보면서 아씨 내가 이거 왜 받았지? 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그런 행위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뭔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걸려서 두드려 맞았죠. 빗자루 스매시. 어? 빗자루로 맞았나?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나의 최초의 기억. 근데 그 당시에는 도트 장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내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도트 게임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내가 말하는 도트 장인이란 무릇 소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언제 최초로 가슴이 뜨거워졌냐 도트로 인해서. 그것은 바로 오락실에서 SNK 도트를 처음 봤을 때.
였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가스 패닉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 그 SNK의 그 장인정신 도트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지. 킹오파도 아니야. 아마 용호의 건이었을걸? 용호의 건 보면은 이제 두드러 맞으면 이제 탈의 시스템이 있었어. 뭐 아무튼 그런 거. SNK. 아, SNK. 아, 잘 먹었다.